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한 이틀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내용에서는 각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그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다음 찬양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모든 나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맞는데,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죄악을 향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찬양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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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읽기표 어저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읽을게요. 일단 읽고 그 배경과 또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이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주님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주 귀한 구절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을 생각한다면은 이 기쁨의 배경이 기도하지만 기쁨의 배경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드리게 되었던 아주 귀한 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요. 하여튼 이 이벤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격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지요. 이번 주에 우리가 3개월 만에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했죠? 저번 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3개월 만에 여기에 모여서 뜻깊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특히 anniversary,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하죠. 하우스 교회 생일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바칠 수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까지 흘리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제대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네, 분명히 그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었다면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볼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 나라의 언어를 알아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통역이 있었던, 성경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어렵게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그 자책을 느껴서, 회개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들의 모습, 그 은혜의 장면. 역사를 보면은 제대로 된 부흥 전에는 항상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예배 가운데 눈물을 막 흘리는 이 감격적인 순간에 이 율법을 들을 때 그것을 이해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지금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여호와 앞에서 성일이니 그리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기쁨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마음껏 나누어라. 네? 여호와로 하여금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라.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도 아주 조그만한 여기에 장면의 그림으로서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울었다는 말은 몇 번 있습니다. 근심하였다. 네, 있어요. 그렇지만 웃었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연 웃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요한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캐릭터가 아니었다면은 주님이 무슨 상황이든지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이 볼 수가 있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웬 기쁨?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우린 예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쁨을 당연히, 당신의 기쁨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 제자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너희들도 이 기쁨을 원하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얘기한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한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은 나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한 것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영광, 그 기쁨도 역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유지하는 사랑의 그 기쁨의 관계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여호와의 기쁨이고 여호와로 하여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은 이 세상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정치로 하여금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친구들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무슨 기쁨이 참된 기쁨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기쁨이, 그 위로가 참된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든지 여호와의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피 묻은 기쁨이라고 느끼며 그 깊은 기쁨을 유지하고 의지하며 만족을 느꼈을 때 그 만족 안에서 주님 앞에 하소연도 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부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 그런 힘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격입니다. 찬양합시다.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고백할 때 더 우리의 만족이 자라나가서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